네, 이번엔 1부에 이어서 대한민국의 외교 안보 부문 짚어보겠습니다. 원장님,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까지 통일 외교라고 해서 주변국의 공조를 통한 대북 네. 정책 마련에 굉장히 주력해 예. 왔는데요. 그런데 북한의 도발에도 불구하고 이 대북 제재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조가 생각보다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의 외교력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사실은 공조를 마련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다 국가마다 국익이 있고, 셈법들이 좀 다르기 때문에요. 이거를 하나로, 만들어내는 과정은 그렇게 쉽지 않은 과정이다. 지난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역대 정부들보다는, 지금 현 정부는 하여간 그 국제 공조를 이끌어내기 위한 지금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 같습니다. 얼마 전에도, 그 우리 윤병세 외교 장관이, 유엔에 가서 그 안보리 이사국 15개 나라의 대표들과 천원 다 만나서 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그 외무장관들과도 전부 다 만나서 대화를 했고요. 그래서 협의를 했고, 그래서 아마도 조만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좀 강력하고 실효적인 유엔의 안보리 결의안이 아마 도출될 것으로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지만, 지금은 이제 그 합의를 향해서 가는 그 도중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다른 의견도 나오고 있고요. 특히 뭐 항상 그렇지만 중국이나 러시아나 이런 나라들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이 이렇게 뭐 쉽게 뭐 이런 합의에 달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런 외교의 일련의 과정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 일정 부분 좀 그런 과정이고, 중국도 그런 제재에 동참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제까지 이제 중국이 어떤 적극적인 의사표명을 하지 않다 보니까 박근혜 정부의 대중 정책이 실패한 게 아니냐, 이런 의구심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지금 뭐 평가하시는지, 예. 실패라고 얘기하는 거는 아직은 뭐 결과를 보고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맞습니다. 갖고요. 저는 중국도 지금 굉장히 그 고민이 깊어졌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이제 중국은 북한 체제의 안전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뭐 숙만치안의 관계라는 얘기를 듣고, 과거에도 1949년에 신생독립한 나라가 1950년에 한국전쟁에 개입해서 거의 뭐, 그 망해가고 있던 북한을 살려준 셈이죠. 90만의 사상자를 내면서. 그 정도로 하여튼 전략적 이해를 갖고 있었는데, 중국이. 특히, 그 중국이 생각하는 거는 전략적 완충입니다. 북한 제재가 안정이 돼야지만 전략적 완충으로서 기능을 한다라는 건데, 전략적 완충이라는 거는 안정입니다. 안정을 유지해주고 안전해야 되는데, 중국 스스로도 지금 고민이 빠진 이유는 안정적이어야 될 전략적 완충이 오히려 안정을 해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굉장히 역설적인 상황입니다. 오히려 지금 뭐 중국의 이뭐 지역의 안전을 위협하는 존재로서 지금 북한이 완충해야 될 곳이 그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역설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국도 지금 사실은 지난 10년, 20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중국은 북한의 동맹국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중국의 입장을 보면 엄청난 격세지감이죠. 엄청난 변화가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만 하더라도 김정은과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 대통령과 정상회담하는 횟수는 기억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만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우리 국내에서는 좀 불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얼마 전에 중국에 가서 이제 뭐 일본 지인을 만난 적이 있는데, 뭐 외교관을 만난 적인데, 이분이 시진핑 주석은 아마 대통령한테 전화 안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적이 없다. 그런데 시진핑 주석이 우리 대통령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해서 협력을 구했고요. 물론 그거는 외국 정상 중에는 처음 우리한테 했고, 그런 걸 보면 시진핑 주석도 일정 부분 한중 관계를 중시하고 있는 건 틀림없고, 또 중국의 입장에서는 북한 문제로 인해서 한중 관계가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것도 참 속상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중국의 국익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과연 기존의 어떤 전략적 완충으로서의 북한이라는 이해가 지금 완전히 역설적인 상황 속에 있는데, 그거의 과거의 틀 속에 계속 있겠느냐, 아니면 중국이 보다 실질적 이익을 추구해서 비핵화에 나올 것이냐, 아마 그 갈림길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지난 10년, 20년 과거의 이런 트렌드의 추세를 보면 점점 비핵화 쪽으로 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중국도 북한 비핵화에 대해서의 입장은 확고하다고 생각하고, 특히 이번 기회에 어떤 강력한 국제 제재에 동참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란의 경우를 보면, 이란은 아주
튼튼한 국제 공조를 만들었습니다. P5 플러스 1이라고 해서 안보리 상임위에서 5개 나라, 독일의 6개 나라가 아주 그 이란이 아파할 만한 경제 제재를 만들어냈죠. 근데 거기에는 이란과 관계가 굉장히 깊었던 러시아도 있었고 그 중국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일련의 과정이 힘들긴 하지만 아마 그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웠을 겁니다. 협상도 있고 밀고 땡기고 또 어떨 때는 또 뭐 각각의 또 그 어떤 다른 카드를 동원하기도 했었을 거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합의를 이루어서 제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이번 과정도 그 정도의 상당히 진통이 있을 겁니다. 진통이 있을 거고. 근데 제가 생각하기엔 그 과정에서 결국 한국이 주도해야 된다. 한국이 적극적 역할을 하면서 해야 된다. 아마 제가 생각하기엔 지금 우리 한국이 올코트 프레싱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사드 문제도 얘기하기도 하고 중국에 대한 섭섭함도 얘기하기도 하고 그러나 또 물밑에서는 또 얘기도 하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또 밀고 당기는 과정을 통해서 저는 강력하고 실효적인 그런 제재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섣부른 판단보다는 앞으로 중국이 어떤 행보를 보일지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네, 그런데요. 중국과 풀어가야 할 과제가 비단 대북 제재뿐만이 아니라 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도 네네. 있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는 중국이 굉장히 강경하게 반대를 하고 있는데 네. 예.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 네. 저는 우선 기술적인 측면에서 사드가 그렇게 중국한테 위협이 될 거냐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지는 않다라는 생각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중국이 우려하는 건 이제 사드에 딸려있는 X밴드 레이더가 중국의 그런 그 지역을 볼 수 있어서 위협이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미 한국군이 보유하고 있는 요번에 왜 그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을 처음으로 발견하고 추적을 했던 우리 세종대왕함이 있습니다. 그 세종대왕함에 실려 있는 이지스 레이더 또는 우리 이미 한반도 우리 한국군이 운영하고 있는 패스파인더라는 레이더 이런 것들이 사드 레이더에 있는 엑스밴드 레이더와 비교했을 때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 레이더들입니다. 특히 이지스함에 실려있는 레이더는 이지스함 자체가 움직이기 때문에 서해안에 들어갔을 경우에는 훨씬 더 많은 중국 지역을 다 커버할 수 있습니다.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레이더 때문에 과연 중국이 그럴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 점을 대해서 뭐 중국 분들한테도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그거보다는 아마 이제 중국이 이제 힘이 커지면서 A2AD라 그래서 접근을 거부하는 미국을 자신의 영역에서 이렇게 접근하는 거부를 시키는 전략을 만들어내고 있죠. 그래서 제1열도선이라는 곳에서 남중국해, 동중국해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배제시키겠다는 게 지금 중국의 1차적 목표로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남중국해에서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동중국해의 아주 핵심적인 전선은 한반도일 겁니다. 이렇게 본다면 주한미군을 여기서 이제 철수시키는 게 아마 중국에서는 굉장히 필요할 거고 한미동맹 약화시키는 게 그렇게 본다면 그 주한미군이 지금 어떤 의미에서는 그 북한 미사일의 표적이 돼 있죠. 그러면 미국의 입장에서는 뭐 동맹국의 보호도 중요하지만 주한미군 자체의 보호가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MD, 미사일 방어의 커버가 필요한데 그 컴포넌트를 배치를 못하게 계속 얘기를 하게 되면 주한미군이 여기 계속 주둔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겠죠. 아마 중국은 그런 걸 노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과거에는 한반도에 전술핵이 배치된 적도 있었습니다. 90년대까지는. 그때 중국이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이렇게 무기 체계에 대해서 이제 중국이 막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거는 한국이 주권 국가고 우리 나름대로의 안보를 위해서 하는 일에 대해서 이웃이 그렇게 얘기하는 케이스는 좀 내정 간섭이라는 요소도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앞으로 만약 여기서 만약 이런 것들이 사드 배치는 철저히 우리 안보적인 생각에서 국민을 보호할 때 어떤 무기체계가 필요하는 발상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중국의 어떤 압력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걸 안 하게 되면 앞으로 모든 우리가 새로운 무기체계를 한반도에 도입하거나 할 때마다 일일이 중국이 다 간섭을 하게 되는 일이 벌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런 차원에서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한 가지 좀 우리도 좀 문제가 있었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 MD와 관련된 문제는 중국이 먼저 제기한 게 아니라 우리 내부에서 먼저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 DJ 노무현 정부 때는 MD라는 것을 미사일 방어를 하는 것이 미국의 세계 전략에 편입이 되고 그래서 중국을 자극하고 북한을 자극하고 동북아의 군비 경쟁이 일어난다라는 그런 담론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 한국군이 그 미사일 방어 능력이 있는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도입을 하지 못했었고
지금 우리나라도 이지스함이라는 굉장히 큰 이지스함을 갖고 있는데 그 이지스함에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기능은 빼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런 트렌드가 추세, 그런 담론들이 있어서 여전히 한국군도 보면 뭐 미국 MD라는 얘기를 잘안 하고요. 한국형 MD라는 얘기를 하고 뭐 사드에 대한 또 그런 부정적인 의견 담론들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결국은 그런 그 중국의 개입을 좀 자초하지 않았느냐. 중국의 입장에서는 그런 걸 생각하지도 못했었는데 한국 내에서 그런 논의가 벌어지니까 오히려 중국이 그걸 활용하고 있는 측면도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네, 정말 한중 관계와 한미 관계 둘중 어느 것 하나 포기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도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쭤보자면 외교 전문가로서 미국과 중국에 우리 정부가 각각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 조언 한 말씀 뭐,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박근혜 정부가 잘 해왔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은 어떤, 냉전 시대처럼 양대 진영으로, 동서가 양대 진영으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다. 중국한테 제일 중요한 나라는 미국입니다. 경제 무역이나 뭐 여러 가지로 굉장히 복잡한 상호 의존 관계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뭐 안보 문제에서 갈등을 하지만 경제 문제에 있어서는 놀라울 정도로 복잡한 상호 의존 속에 있고요. 뭐 아시다시피 뭐 미국을 가서 뭐 월마트나 이런 데 가서 옷들이나 뭐를 보면 다 메이드 인 차이나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미국의 생산 공장들이 전부 다 중국에 있고 공장들이 다 중국 미국이 제일 대표적인 애플 같은 경우도 뭐그 핸드폰을 보면 메이드 인 차이나입니다. 다 중국에서 생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이 세계는 제로섬이 아닙니다. 미중 관계가 제로섬이 아닌데 우리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 누구를 선택해야 되고 그러는 상황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렇게 본다면 지금 우리 정부가 하고 있는 미국과는 동맹, 유일한 동맹으로서 아주 긴밀한 동맹 관계를 만들어 나가고 중국과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서 아주 긴밀히 해나가고 또 말하자면 뭐 인도랄지 일본이랄지 러시아하고도 그런 관계를 막고 해서 중층적으로 네트워킹을 해나가면서 우리 국익을 최대한 보장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는 거지. 아, 미국과 중국 사이에 이제 미국이 힘이 없어지니까 우리가 중국을 선택해야 된다. 아마 이런 전략만치 이 국제 정세를 그 초보자들 수준에 아마 운전하는 정도의 그런 논리일 겁니다. 그렇게 한다면. 네, 정확한 진단 감사합니다. 지금 안보 문제 같은 경우는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그런 외교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남남 갈등을 촉발시킬 수 있는 요소들도 참 많습니다. 사드뿐만이 아니라 SM-3나 PAC-3, 네. S-500, PGM, 이런 요격 시스템을 한반도에 배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은 만큼 이걸 반대하는 주장도 굉장히 팽팽한데요. 어떤 의견이십니까? 결국은 지금 이제 하나의 문제는 북한의 핵 능력이 지금 이제 거의 뭐 핵탄두를 실은 핵미사일 부대가 실전에 배치되는 것이 이제 뭐 시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거의 이제 막을 시간이 거의 소진되고 있는데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면 2006년에 북한이 첫 핵실험을 했습니다. 그때 북한이 실험하기 직전에 갑자기 기태령 강원도죠. 지금 강원도가 아닐 겁니다. 우리 옛 지명으로는 강원도인데 강원도 기태령이라는 곳에 북한의 이동 발사대에 미사일 부대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새벽 3시서부터 30분 간격으로 6발의 미사일을 스커드 계열의 미사일을 쐈습니다. 물론 또한 발은 대포동이라는 곳에 대포동 미사일을 쏴서 7발을 쐈습니다만 그걸 쐈을 때 우리 청와대나 우리 국방부가 그걸 안 것은 발사했다는 사실을 안 것은 아마 한참 뒤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동해상으로 갔기망정이지 그게 남쪽으로 날아왔으면 아마 청와대 같은 데를 공격했으면 우리의 상황은 그냥 게임 오버라 그럴까요? 그런 상황이었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10년이 지난 현재도 상황은 그렇게 달라진 게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한테는 그걸 막을 수 있는 수단이 아직 없습니다. 지금 도입하고 있는 거는 패트리어트 팩2라 그래서 굉장히 구형의 제한적인 탄도미사일 요격 기능을 갖고 있는 미사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일본은 우리하고 비슷한 시기에 동일한 상황 속에 있었는데, 일본은 지금 이미,
두 차례에 걸쳐서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놨습니다. 우선 패트리어트 팩3를 통해서 낮은 레벨의 종말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놨고, 이지스함에 SM3라는 미사일을 배치해서 고공에서 요격할 수 있는 두 번의 요격 찬스를 갖는 미사일 방어 체제를 갖췄는데,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상한 논리들로 인해서 MD를 안 하고 다른 쪽으로 해왔다는 거죠. 근데 지금 당장 필요한 거는 국민의 안전과 국가를 보호하기 위한 억제력이 필요한 거죠. 근데 그 억제력을 어떻게 만드느냐, 그 중에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미사일 방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하기 위해서 국가라면 그런 체제를 먼저 갖춰나가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 국방 예산이 그렇게 적지 않습니다. 거의 좀 놀라운 사실인데요. 일본의 국방 예산과 우리나라의 국방 예산이 이제는 차이가 없어졌습니다. 일본은 GDP 1%를 쓰고 있고, 우리는 한 2.7%를 씁니다. 그러면 일본이 인구가 1억 2천이고 우리가 5천만이기 때문에, 우리가 2.7%를 쓰면 지금 GDP는 거의 같아지고 있습니다. 한 1이. 그럼 거의 비슷한 수준의 국방비를 쓴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일본은 그런 위협에 대응한 수준을 만들어 놨는데, 우리는 조금 더 그런 위협, 직접적인 위협보다는 북한의 비대칭 전략보다는 좀더 다른 차원의 미래를 생각하는, 어떤 뭐 이지스함을 산다든지 흑표 전차를 산다든지 뭐 이런 위협에 대응한 그런 좀 방위력 구축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뭐 그런 사업들도 해야겠지만 조금 뭐 조금 시간을 두고 하고, 지금 당장 몇년 사이에는 좀 국민의 안전을 먼저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제일 중요한 것이 강력한 억제력을 우리가 가져야지만 좀 중장기적으로 어떤 대북 정책을, 효과적인 대북 정책을 실패할 수 있지, 이런 억제력이 없는데 어떤 대북 정책을 친다 하더라도 효과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억제력을 만드는데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미사일 방어가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핵무장론까지 주장을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예상치 못한 주장이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요. 그래서 핵무장론이 거론되는 이 상황이 과연 한반도 정세에 어떤 의미를 시사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예, 저는 뭐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뭐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미사일을 저렇게 쏘아대고 핵미사일 부대가 실전에 배치되려고 하는 상황에서 뭐 그런 의견이 나오는 건 저는 건강하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핵무장을 할수 있느냐는 여러 가지 그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핵을 가지면 물론 뭐 그것이 억제력을 구성하는 강력한 요소가 될수 있지만, 우리가 잃는 것도 굉장히 많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비핵화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제는 더 이상 비핵화를 요구하지 못하겠죠. 그러면 공포의 균형, 남북한의 핵에 의한 공포의 균형 속에서 우리가 가야 될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금 우리가 통일을 지향한다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통일은 비핵 평화 국가로서의 통일입니다. 그래서 이웃에게 위협이 되지 않는. 근데 핵무장한 통일을 과연 주변 국가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가장 직접적인 문제는, 우리가 핵을 보유하려고 했을 때 동맹 국가의 관계가 상당히 악화될 것이고, 그렇게 된 다음에 이제 기존에 미국이 제공하던 핵 우산은 졸업을 해야 된다라는 점도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아마 핵무장을 생각한다면 많은 거를 고려하면서 거의 뭐 마지막 수단이 되겠죠. 근데 그런 몇 가지 요소들을 생각한다면 그렇게 쉽게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은 아니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안보 강화를 위해서 다양한 시나리오가 나오는 건 고무적이지만 또 실효적인 방안이 먼저 강구되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우리 정부의 외교 안보 능력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이제까지 많은 노력과 시간을 투자했는데요. 그만큼의 성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대한민국의 최대 과제죠. 통일 문제를 논해보겠습니다.